없어진 영혼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. 어흥, 너무 무리하지 마.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가 대신 말해줄 수 있으니까. 그래 그래. 우선 잠부터 잘까?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르잖아. 굳이 마음이 힘들 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. 됐어, 로프. 그만해. 괜찮아. 난 어흥이야. 미노벤 제작진의 설립자라고. 이 정도쯤이야. 카메라 켜, 스크립터. 난 할 수 있어. 좋은 밤이야. 난 사자춤 무용수 어흥이야. 어쩐지 아주 오랜만인 것 같네. 다들 보고 싶었어. 요 며칠 동안 우리는 딜리우드에 용감히 뛰어들었어. 레드카펫도 밟고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지. 그리고 스텔라의 가족들도 만났어. 간발의 차로 스텔라를 돌려보내진 못했지만 다음엔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. 우릴 지켜봐준 모두에게 고마워.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노벤 팀한테 큰 힘이 됐어. 고마워. 그리고 미노벤 팀의 멤버들한테도 고마워. 미안해. 모두를 디스영화제에 데려가지 못했어.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디스영화제도 우리 미노벤 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.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모두에 대한 내 고마움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. 대신 선물을 준비했어. 이건 라이씨라고 해. 사자춤 무용수인 삼촌과 이모가 나한테 준 거야. 안엔 내가 모은 디스코인이 들어있어. 아니야. 이런 건 받을 수 없어. 이건 돈이 아니라 축복이야. 매년 이맘때쯤이면 금의 양의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주는 축복을 받아. 나도 리니 사진작가가 되어서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고 찍고 싶은 모든 것을 찍을 수 있기를 축복할 거야. 또 용기가 부족하면 유랑민 촌락으로 와서 이걸로 건축가를 찾아가 용기 사탕을 사. 내가 너한테 준 사탕도 그 사람한테서 산 거야. 앞으로 용기가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. 이건 냉차야. 로프 언니한테 줄게. 앞으로도 계속 활활 타오르려면 가끔은 식힐 줄도 알아야 해. 이건 금의 양의 필체로 쓴 노란 부적이야. 외부 공포 영화에서 본 적 있어. 데이지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. 머리에는 붙이지 마. 다음에 어흥이 집에 놀러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발 요리랑 고기 만두를 만들어줄게. 내가 조금만 더 크면 고향의 맛을 만들어볼 거야. 어흥이의 디스 영화제 여정이 끝났어. 나는 오늘 밤 미노벤 촬영팀을 떠나. 어흥이의 브이로그 업데이트도 중단될 거야. 그리고 스크립터와 스텔라한테 해줄 비밀 이야기가 있어. 비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들으면 민망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카메라를 끌게. 다들 안녕. 안녕.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. 카메라 끄기로 했잖아. 왜 아직도 안 갔어?
사실 비밀 이야기는 없어. 거짓말해서 미안해.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다들 떠나지 않았을 거야. 사자탈을 줄 리가 없잖아. 그건 어은이의 보물이라고. 만지게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줄 알아. 네 선물도 준비했어. 바로 이 미노벤이야.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. 촬영할 때 떠오르던 영감, 우연히 만난 선물,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이랑 어흥이가 특별히 준비한 작은 비밀까지. 미리 말하는데 이건 다 소중한 보물이야. 두개 아깝다고. 하지만 어흥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기념으로 너한테 남겨주는 거야. 걱정 마. 어흥이는 그렇게 쉽게 지지 않아. 난 전하 제일 위풍당당 사자충 대왕이라고.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. 한숨 쉴 시간도 없어. 스텔라, 내일 널 가족한테 데려다 줄게. 지난번에 가족들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갔거든. 조금만 더 가면 돼. 그럼 스텔라의 가족들도 더는 화내지 않고 널 만나면 다들 괜찮아지겠지. 스텔라 너처럼. 스텔라한텐 아직 고향이 있으니까 어흥이가 반드시 돌려보내줄게. 무슨 소리야? 넌 영화 찍으려고 온 거잖아. 어흥이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의지하지 말도록 해. 네 꿈을 잊지 마. 오늘부터 넌 더 이상 인턴 스크립터가 아니야. 정규직으로 전환해줄게. 이제 넌 미노벤 제작진의 기둥이야. 우리의 정신을 더 키워나가야 해. 어흥이는 영화계 은퇴 후에도 끝까지 널 지켜볼 거야. 네 영화를 보고 네 이야기를 볼 거야. 계속 너를 지켜볼 거야. 언제나 널 지켜볼 거야. 넌 혼자가 아니야. 내가 바보인 줄 알아? 위로 같은 거 필요 없거든. 디스 영화제가 그렇게나 재미없으니까 미노벤은 더 재미있는 일을 하러 가야 해. 사자충 대왕도 마찬가지고. 정말 성가시네. 계속 내 그늘 밑에 있다가 정규직 되더니 바로 떵떵거리고 말이야. 어쩌노? 그래! 서지지 저배 머슬생 어꿀꿀 썩썩썩꿀생! 말이 왜 이렇게 많아! 내 말 끝까지 들어. 어흥이는 오늘만 이러고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. 어흥이도 집이 있어. 날 아껴주는 사람도 있고 나 혼자도 이미 엄청 대단해.
난 그 사람들이 6번밖에 만나지 못했어. 6번밖에 기억하지 못해. 어떻게 생겼는지도 거의 잊어버렸어. 말도 못 따라하게 하고 사색탈도 못 만지게 하고 내가 사자춤을 쳤을 때 분명 다들 기뻐했으면서. 나도 내가 여기 사람들과 다른 거 알아. 호응이는 이방인이야.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. 디스시티는 너무 크고 거기엔 날 싫어하는 나쁜 녀석들도 있어. 그 녀석들은 늘 나를 비웃고 괴롭혀. 내가 다르니까, 내가 외톨이니까.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내가 그 녀석들을 모두 때려 눕혔어. 이방인이 못 돼서 나한테 사자탈을 준 사람이 그랬어. 금혜양의 아이들은 모두 위풍당당한 사자라고. 아무리 멀리 있던 사자들이 날 찾을 거라고. 그러니 난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. 어흥이는 이미 위풍당당한 사자촌 대왕이야. 어흥이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. 그 사람들이 올 수 없다면 어흥이가 가서 만날 방법을 찾아낼 거야. 나중에 날 만나면 다들 놀랄걸? 혼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고, 멋지다고, 자랑스럽다고. 분명 그럴 거야. 국장님, 사도 본체의 반응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. FAC 본부작전 계획이 수립되어 보내드립니다. 국장님은...